안녕하세요. 음악상입니다. 제가 오늘은 럭키벨에서 새롭게 출시된 트윈벨 플레이트 칼림바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칼림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7키 트윈벨 골든 레드 샌들 플레이트, 17키 트윈벨 골든 샌들 플레이트, 17키 트윈벨 퍼플 아트 플레이트. 먼저 한번 무게를 재볼게요. 골든 레드 샌들은 382, 356, 퍼플아트 399. 먼저 무게로 순위를 매겨보니까 1, 2, 3 이렇게 됐어요. 두께를 한번 볼게요. 두께를 보시면 얘랑 얘랑은 거의 비슷하죠. 얘는 좀 얇아요. 두께는 가장 얇아요. 무게는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좀 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럭키벨 칼림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손이 좀 작으시대요. 그래서 저는 작은 편은 아니라서 저는 그렇게 큰 특징은 잘 몰랐는데 그 선생님은 손이 작기 때문에 항상 칼림바를 고르실 때 크기를 많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럭키벨 칼림바는 이전에 사슴 플레이트 시리즈도 그렇고 약간 크기가 조금 작아요. 약간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립감이 굉장히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출시된 칼림바 크기가 약간은 잡았을 때 좀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트윈벨 칼림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브라켓의 길이가 짧아짐으로 인해서 여기가 곡선이 완만한 게 아니라 여기가 많이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이 뭐냐면요, 연주하시다 보면은 버징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버징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건반이 너무 헐겁게 잡혀져 있으면 최대 장력이라는 게 당겨지는 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꽉 잡아준 거죠. 그래서 잘 움직이지 않아요. 한동안 칼림바를 연주하지 않으면 음들이 좀 변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꽉 잡아줌으로 인해서 가능한 한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세팅해놓은 그대로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아마 아실 거예요. 기타를 연주할 때 여기를 왼손을 꽉 잡지 않으면 어설프게 얘를 딱 잡잖아요. 기타가 갑자기 타악기로 변신을 하거든요. 음이 안 나잖아요. 유투 현장이 있는 거예요. 트윈벨 시리즈의 공통적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울림이 굉장히 길어요. 골든 샌달, 레드 샌달은 약간의 윤기가 살짝 있어요. 살짝 겉에 봤을 때 윤기가 살짝 있고 칠이 한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퍼플아트를 보시면 퍼플아트는 무광이에요. 퍼플아트는 더 감성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 번호가 없잖아요. 근데 번호가 지금 저는 지금 번호를 써놨지만 여기가 각인이 왜 안 돼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영어 음이름이 각인되지 않은 거거든요. 음정을 하나씩 다 내려가지고 빅키 칼림바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기존에 많이 보셨던 사슴 라인, 사슴 플레이트들보다 고급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주 동안 사용해본 소리의 차이를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기본적인 소리들은 다 맑은 종소리가 납니다. 가장 가벼웠던 골든 샌들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음의 선명도를 따지자고 하면 퍼플아트가 제일 선명했던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이렇게 산뜻한 칼림바 들고 나가서 연습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